이 미래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로봇을 대해야 되고 로봇은 어떻게 인간을 대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로봇을 매개로 한 인간은 어떻게 인간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Z랩 크리에이터 이찬이고요 로봇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물류로봇 스타트업 프로틱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사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저희 김태수님과 이지은님 그리고 유호연님이 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전시에서 로봇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브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브제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조명과 프로젝션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시선에서 로봇을 정의하고 로봇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로봇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공간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로봇이 보는 시선은 이렇다라고 전달하기보다는 인간과 로봇의 시선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어떻게 로봇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봇을 봤을 때는 로봇의 역할이나 기능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이 전시의 주체가 어찌 보면 로봇이 된 거고 로봇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고 로봇이 만들어내는 동작 자체가 전시가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로봇의 기능보다는 로봇이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공간 각각은 다른 분위기 그리고 다른 영상 그리고 다른 로봇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된 공간에 들어오지만 거울면에 보이는 확장된 세계를 보면서 로봇이 한정된 공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를 보고 있다 동시에 인간은 그 시선 아래 좀 더 몰입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로봇과 로봇이 바라보는 공간 이것이 조금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봇과 인간이 공존을 하게 될 거고 이때 이 미래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로봇을 대해야 되고 로봇은 어떻게 인간을 대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로봇을 매개로 한 인간은 어떻게 인간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정답 내리기보다는 인간이 인식하는 로봇 그리고 로봇이 인식하는 공간을 한 대의 공간에 묶어서 같이 체험을 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것들을 의도했습니다